조계사에는 조춧돌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다지 화려한 모습은 아니기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기도 하다. 공휴일도 일요일도 없이 봉사에 임하시는 화주단 보살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권선각. 조금은 초라한 듯한 한평 남짓한 권선각이 화주단 보살님들이 봉사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 명의 신도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당 한 구석에 탁자를 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화주단 보살님들. 이들에게는 신도가 다니는 길이 사무실인가 보다. 그러지요. 힘들어요. 맞아. 식당에 갔다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식당에 간다고. 그러면 한번 공연하시고 네. 다시 한번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네. 찾아보세요. 화주단 보살님은 주로 조계사 불사 접수 봉사를 하지만 손님 맞이가 용이한 곳에 있다 보니 불자님들의 다양한 민원 역시 깔끔하게 해결하신다. 다양하게 우리는 화주를 하면서도 안내 역할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발신들이 오면 이제 가서 절하는 것도 가르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소한 물음과 질문 속에서도 어느 한 분 인상을 쓰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은 없다. 그래서인지 안내를 받은 손님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연신 내뱉는다. 고맙습니다. 보살님들이 전화로라든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보살들을 안 보고 가면은 진정에 갔다가 어머니를 안 보고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눈도장이라도 한 번씩 찍고 가야 그날에 절에 갔다 온 기분이 난다고 그런 그러냐.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보살들한테 큰 극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 일을 한다 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예, 더욱더 이제 조금이라도 포교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모르는 분들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보살님들은 봉사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다고 하시며 그 복을 조계사를 찾는 불자님들께 다시 나눠주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은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계사에 처음 오시는 분들 등 달고 가시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성불하십시오. 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지나쳤다. 작은 공간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화주단 보살님들. 이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